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시장의 매매 시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황이 중요하고 또 어렵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가 혼자만 보고 있더니 모델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격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3일 동안 방송을 하면서 네. 이 모델의 확률을 좀 봤는데 지금까지는 네. 적중률 100%입니다. 네,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시장이 빠져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네. 큰일 나요. 맞아요. 네. 욕 많이 먹기 때문에 네. 네, 좀 인상 쓰면서 네.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이제 모델의 예측률이 네. 워낙 좋아서 이제 만약에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시장 방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방향성이 100%가 나왔는데 실제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종목별로는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 모델의 어떤 신뢰감을 더 높였는데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니저님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네. 한번 설명을 하고 방향성 체크도 해볼까요? 예. 뭐 지금은 뭐 실적이 좋아서 뭐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다. 실적 좋은 종목들 다 떨어졌던 거 어제도 다시 한번 느끼셨을 텐데 어제 삼성전자마저도 마이너스 1% 가까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에 대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이제 계량 모델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일부를 좀 공개를 해드리면서 개장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뭔가 내가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주식 비중을 덜어내야 할지 요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두고 그리고 이후에 뭔가 이제 종목들, 섹터들을,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마켓 타이밍 모델 자체가 실제로 뭐 계속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중간에 또 좋은 분위기도 형성되는 또 시그널도 주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또 어떤 쪽, 뭐 반도체를 살지, 2차 전지를 살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명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예, 잠시 뒤에 또 오늘의 마켓 모델 한번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100%가 나왔고 네. 이제 향후 이틀 오늘 포함해서 이틀 동안은 방향성이 0%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모델이 7시간 동안 계속 7시간마다 새로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반반 미증시의 상황을 보고 또 마켓의 결과가 모델의 결과가 달라졌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런 모델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저희 빛광선 매니저께서 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슈 체크포인트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저희 이제 그 성공습관 투데이 단톡방에다 이런 멘트를 한번 쳤었어요. 뭐라고 쳤냐면 이상하다. 네. 왜 이상하냐면 통상 이제 주가를 좀 볼 때 상위를 보고 그다음에 쭉 이제 하위까지 보지 않습니까? 통상 미국 시장 같은 건 다우 30 지수가 상위 레벨이고 그 중간 S&P 500, 그 밑이 나스닥 100, 그리고 그 아래쪽에 최하단이 러셀 2000인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TV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어제 저녁에 다우가 이제 통상 이제 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뜨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제는 그게 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나스닥만 플러스가 나고 그다음에 이 나스닥을 기준으로 S&P 500과 다우존스 30 지수들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배열이 꼬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오늘 딱 보니까 4시부터 그냥 전반적으로 미국 장이 확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배열이 꼬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게 미국 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스닥만 혼자 반등 나온다? 이거는 불안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들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다시 또 이 배열을 정배열을 다시 돌려놨어요. 동일하게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오늘 하루 종일 증권 방송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바로 CPI 발표. 예, 이거를 이제 보고 가자라고 하는데 뭐 번영분도 나왔어요. 뭐 백악관 대변인이 뭐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다. 하지만 뭐 여기 나오죠. Already out of date 해가지고 철 지난 데이터다. 이거는 뭐 과거 데이터니까 이제 뭐 앞으로 나올 7월, 8월, 9월까지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보다 이제 좀 저조할 수 있다. CPI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까도 아침에 보니까 앵커님이 뭐 찌라시가 돌았다. 맞아요. 컨센 뭐 10% 넘었다. 에이. 보고서가 유출됐는데 노동국에서는 그걸 부인했어요. 바로 에이. 장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약간 이제 보합세 선물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아까도 뭐 신종호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근원 예,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근원은 둔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는 이제
제가 좀 유가가 제일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유가 자체가 천천히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8% 급락 나왔어요. 이게 좀 거꾸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0불 언더까지는 빠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드라이빙 시즌을 앞둔 미국 개솔린 업체들의 사재기 물량들이 쏟아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마 90불 언더까지 빠질 텐데 이제 90불 언더 빠질 때부터 중요해요. 여기서 계속 쭉쭉쭉 밀리면 경기 후퇴를 직면하는 구간에 들어가겠다. 그럼 이제 CPI가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컨센 하에 나오는 게 좋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이제 가장 중요한 ISM 제조업지수 신규 주문 건수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오늘은 지금 잘 안 보이네. 제가 원래는 보내드릴 때 동그라미를 표시해 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뭐 계속 꼬꾸러지더라도 오늘 지금 나옵니다. 지금 여기 제목을 보니까 동그라미 표시 나왔잖아요. 중간에 이제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문 건수가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희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어마켓 랠리라고 가장할 수 있는 반등 랠리. 이게 이제 주문 건수가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패턴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52의 언더로 빠졌는데 다시 또 리바운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쭉쭉쭉 밀릴 가능성은 없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선행 지수가 둔화되고 있다. 하향 조정 됐잖아요. 함부로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음 달 경기 선행 지수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바로 또 다음 달 이번 달에 나올 또 ISM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 건수가 아까 동그라미 표시된 과거 데이터처럼 반등이 나오는지 요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아직까지는 뭔가 주식들을 뭔가 물타기라든지 뭔가 몰빵하는 전략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듣고 계시다가 배열이 꼬였다라는 것은 시장이 엉망진창이구나.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그 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엉망진창일 때는 우리는 일단 매매를 쉬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이렇게 짚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의 비밀병기 3일째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빅광선 매니저의 마켓 타이밍 모델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바뀌었네요. 네. 어제까지만 봐도 7월 12일 나는 반향 강도가 100%였고 결국 그 반향 강도 맞게 증시가 저점 테스트 가려고 했다. 2300을 그래도 지지하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사실 종목별로는 저점 테스트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거의 다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종목들이 많아서. 반도체는 3, 4% 기본적으로 빠졌었고 2차전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 이제 어제까지는 7월 13일 날 반향 강도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다시 또 45%가 좀 증가한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나라가 더 이상의 저점, 어제의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CPI라든지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그냥 계량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로만. 숫자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오늘 어제의 저가, 어제의 코스피 저가가 2304포인트였거든요. 여기를 절대적으로 깨면 안 됩니다. 여기 깨지면은 베어마켓 랠리는 한두 달로 밀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향 강도라는 여러 가지를 좀 보겠지만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이 패닉 강도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0%입니다.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급격하게 이제 패닉 강도가 뭐 많이 잡히면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7월 13일, 14일, 15일 날 패닉 강도가 0%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추가적으로 2, 3%씩 뭔가 급락은 없다. 또는 급등도 없다. 근데 오늘 반향 강도가 45% 정도 잡혀 있다는 거는 오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이전의 저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숫자로 볼 때 코스피 종합지수를 데이터를 분석을 못 해요. 왜냐면 계량학적으로 코스피 모든 종합지수를 하려면 모든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다 뽑아내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빅광선 매니저.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내일은 이제 뭐 내일은 좀 재밌는 자는 많이 들고 있고 내일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스닥 150을 들고 올 텐데 코스피 200 기준으로 저항과 지지 라인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이제 그어놨는데 제가 그은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가 그어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이 이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여기죠. 밑에가 이제 지지 라인대.
인데 자 근데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네모 칸이 좀 잡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하단에 이때가 뭐냐면 20년도 7월에서 9월까지의 박스권. 그러니까 이때 숏 배팅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하방에 배팅했던 분이 많았다가 이 3개월의 박스권을 돌파가 나오면서 이때 당시 이제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때 그 선거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는 그 재료 소멸로 이제 악재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그냥 시원하게 올라갔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 요게 지금 매물대에 걸쳐 있어요. 실제로 악성 매물, 이게 뭐 악성 매물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력한 매물대, 4개월 가까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베어마켓 랠리가 오기 전에 요 라인처럼 예, 좌측 상단에, 좌측 하단에 있는 3개월간의 매물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 차라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로 보면은 코스피 상하단을 보면은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대 상단은 2430입니다. 네, 그리고 하단은 2203포인트인데 2400 초반에서 2200 하단까지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바로 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차트 보였던 이 초록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 저항과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최대한 횡보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뭔가 지지 라인을 구성을 해주면 베어마켓 랠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예. 하지만 지금 당장 코스피라든지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세를 전환했을 때는 2430포인트가 가장 최대 상단이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오늘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등이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저도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 어제 저가를 이탈한다. 그러면 7월 25일까지는 계단식 하락 장세를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베어마켓 랠리가 좀 한 달 뒤로 미뤄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뭐 결론은 좀 빨리 좀 말씀드리지만 지수 상승이 지금 2430포인트까지 제한된 상황이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이제 그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이 쇼커버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좀 더 굉장히 좀 핫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수 상승이 제한실될 때는 원숭이 두창 테마 관련주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전환점이다 오늘. 오늘 무조건 반등 나와줘야 됩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안 나오면 계단식 하락. 예, 그렇죠. 네. 반등이 나오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루키님이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베어마켓 랠리 나오면 주식 좀 팔고 쉬시겠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심리가 많아요. 더 떨어지면 2,200을 살 거다. 에. 아니면 나 반등 나오면 2,500, 2,600 오면 나 이제 주사 그만두겠다. 이런 심리가 지금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서로 양극간의 양과 음의 뭔가 이제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찌 뭐 시장을 뭐 감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하루하루 대응을 하는 의미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전저점을 깨는 일이 없어야 된다. 반등 갑시다. 네, 코스피 반등 갑시다. 네, 가시죠. 네. 네. 근데 지금 다들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저희 방송 보세요. 제가 다른 방송들도 유튜브 이렇게 돌아다녀 봤더니 몰빵한다고 난리들 났는데 이렇게 신중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 경제로 오십시오. 자 그렇다면 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또 마켓 타이밍 결론에 따른 유망 섹터인데. 네. 그만큼 시장이 뭐 박스가 낮아서 이런 테마를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종목 전략 구체적으로 좀 세워 주시죠. 일단 뭐 기사들이 최근에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보시면 뭐 원숭이 두창 검사 헤드라인 관련된 부분을 보는데 어제부터 이제 지자체 검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확진자가 아직은 이제 표면상으로 나타난 상황 아닌데 전 세계 원숭이 두창이 9천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8일 날 이제 WHO에서 다시 2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스케줄이면 이제 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WHO에서도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관련 주들을 보니까. 뭐 부인한 회사들이 많은데 어쨌든 기본적인 틀에서 이 뉴스가 나오면 움직이는 종목들이 총 다섯 가지 종목으로 좀 압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 쪽이죠. 미코바이오메드. 주가 최근에 상승 나왔다가 많이 또 꺾였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MS 부인했지만 계속 관련주를 엮여 있다.
진원생명과학, HK이노엔, 그리고 어제 급등이 나왔던 차백신연구소. 이게 대부분 이제 천연두 백신 또는 진단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회사가 부인해도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주가의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비중을 크게 싣는 것보다는 비중을 한 5% 이하로 짧게 단기적인 그렇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예. 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원숭이 두창이 바이오의 상승을 좀 이제 빌려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제한시에는 원숭이 투자 테마가 각광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빛광선 매니저님, 네. 그 저희 질문 중에 쉬라는 얘기가 네. 물타기가 아니라 거의 파도타기 수준이다라면서 보유 종목을 안 줄여도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단기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궁금증을 표하고 계세요. 짧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뭐 그걸 이제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신 몫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좀 말씀드리면 웬만한 베어마켓 랠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면 당분간 주식을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직은 뭐 그야말로 속칭 몰빵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전략으로 네.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N골드의 빛광섭,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